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미처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풍력발전설비의 사용정 검사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 중에서 설계도면 요구가 있습니다. 예, 예. 설계도면 요구. 예. 이건 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사실 국회에서 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요청하면은 저작권이 발주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 답변이 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스공사다 이런 뭐 스팟 물량 구입 가격 양 이거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더니 온통 가림막 처리해서 제출을 해요. 그런데 풍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이중규제를 하시면서도 그 기밀인 제작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